네, 자, 제목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제목 문제는, 자, 제목 문제는 보세요. 자, 어떻게 하시는들 주인공을 동그라미 하죠? 주인공 동그라미. 그 다음에 뭐죠? 글의 방향을 잡으시라 했습니다. 자, 주인공과 글의 방향을 잡아라. 자, 먼저 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 한번 볼까요? 네. The journey of shadows in art from prehistoric caves onward. 자, journey 하면 여정이잖아요, 여정. Shadows. Shadow의, 자, shadow의 여정이 어디에? 미술계에, 그죠? 미술에서의 그림자. 그림자의 여정입니다. 어디부터? From prehistoric caves. 선사시대의 동굴에서. Onward. Onward가 뭐야? 앞으로 계속 이어서 뜻이야. 그러니까 선사시대 동굴에서 지금까지 하는 얘기. Onward라는 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야기. Onward. 이 단어 알아둬야 돼. Onward. Onward 하면 지금도 현재 포함돼 안 돼? Onward 하면 포함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선사시대 동굴에서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미술세계에서의 뭐야? Shadow. 그림자의 역할이 있겠지? 그 그림자 역할의 여정입니다. 자, 주인공은 Shadow in Art예요. 방향은 Journey from prehistoric caves onward. 오케이? 두 번째. 이 portrait 하면 뭐야, 여러분들? 묘사한다는 얘기잖아. 뭘? 인간의 그림자를 묘사한다는 얘기야. 이것도 주인공이 달라져요. 얘는 인간의 그림자가 되는 거야. 어디? 예술적 관점에서 인간의 그림자를 묘사한다는 거지. 주인공은 인간의 그림자 묘사야. 여기 달라진 게 뭐야? 여기는 그냥 shadow야. 세 번째, representing shadow. Shadow를 표현하는 겁니다. 뭐로서? 현대 예술. 이건 뭐야? 현대 예술이야. 현대 예술. 주인공의 스펙트럼이 달라요. 현대 예술의 중요한 요소로서 그림자로 그림자 표현하기. 네 번째. What are the primary challenges for shadow painter? 여기는 shadow painter가 주인공이에요. Shadow painter들에게 무엇이 중요한 도전인가? 그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전, 어려운 점을 나열하겠지? 5번, 독특한 견해입니다. 뭘? 섀도우에 대한, 이게 주인공이야? 섀도우에 대한 독특한 견해들이야. 견해들이니까 한 가지 견해가 있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거야. From A to B죠? 자, cave artist에서 어디까지야? 로마인까지야. cave artist에서 로마인까지 섀도우에 대해서 독특한 견해를 갖고 있다. 혹시 몇 번째 건너? 기억 안 나요? 맞췄어? 어. 자, 보자. 요 관점으로 본다. 가자. 내가 지금 선지를 잘 이제 열심히 읽어주고 있는데 선지 싸움이야, 선지 싸움. 알겠니? 아, 본문 읽어놓고도 선지 못 읽어서 헤매네도 너무 많았어, 너무 많았어요. 네, 가자. 이건 일단 그 2025 수능 기조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갈게요. 봐요. As far back as 32,000 years ago. 자, 32,000년으로 되돌아 가보자. Prehistoric cave artist. 이게 뭐죠? 선사시대의 동굴 화가들은 아주 skillfully, 노련하게 use modeling shadows to give their horses and bison volume. 모델링 섀도우를 사용했다는 거죠. 네? 모델링 섀도우. 이게 뭐야, 근데? 섀도우를 예, 본을 뜬 거야. 이거 그림자지, 그지? 이 그림자잖아. 여보세요? 여기 섀도우잖아. 요거를 딴 거야. 요걸 따서 이거 만든 거야. 이게 모델링 섀도우야. 알지? 그러니까 섀도우의 본을 딴 그런 기법을 사용했다는 거야. 언제? 선사시대 예술가들이. 왜? 말이나 바이슨, 소죠. 미국 소 있죠, 소. 소에게 볼륨, 부피를 보여주려고. 부피를 더 해주려고. 알지? 부피를 더 해주려고 이걸 사용했다는 거죠. 갑자기 모델링 섀도우라는 단어가 눈에 탁 띌 겁니다. 맞죠? 다음.
A few thousand years ago. 몇천 년 전에. 이거는 3만 2천이잖아. 이거는 몇천 년 전이니까 지금 뭐의 흐름? 시간의 흐름이 보이죠? 자, 전에는 고대 이집트인들과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 예술이 인간의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In shadow style silhouette. Shadow style silhouette이죠. 이게 실루엣이잖아. Shadow style의 실루엣 형태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죠. 여기는 이제 shadow style의 인간의 모습이야. 인간의 모습. 이거는 shadow style silhouette이죠. 같은 용어들이겠죠. 하지만 cast shadow라는 것은 do not appear. cast shadow가 이거야. 응? 뭐 여러분들 생소한 용어 나오니까 뭐 좀 당황했을 거예요. cast shadow가 보세요. cast shadow가 뭐야? 그림자를 드리우다 뜻이잖아. 여기 봐봐. 여기 공이 있잖아. 이 공이 있는데 공만 그린 게 아니고 공에다가 그림자까지 집어넣은 거야. 이게 cast shadow야. 이 cast shadow가 나타난 건 언제냐? 서양 미술에서 아테네에서 자 BC 400년 경에 나타난 거야. 알겠지? 이때까지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을 하면 이때서야 비로소 서양 예술에서 나온 거야. 공통이 뭐야? 공통이 shadow지? shadow지. It was only after shadows had become an established controversial part of representation that classical writers claimed that art itself had begun with the tracing of the human shadow. It was that 무슨 구문? 강조 구문 눈에 보이셔야 되고요. 잘 봐야 돼. 아, 요 문제에 어떤 문장 구조들이 많이 나왔느냐, 어떤 표현이 많이 나왔느냐를 관찰하셔야 돼요. 요거랑 9월 모평왕 통합해서 수능이 나와 반영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구문을 잘 사용했는지도 여러 각도에서 보셔야 됩니다. 자, only after shadow. shadow가요. 어떻게 해요? 네. 자, establish 무슨 말이야? 자리매김 한 거지. 그러니까 그림자가 자리매김을 한 그러한 표현 일부다는 거죠. 자리매김을 한 표현의 일부가 된 직후에 only after 뭐 한 직후에 이 말이야. 물론 논쟁의 여지는 좀 있습니다. 그림자가 정말 자리매김한 표현의 일부인지는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하여튼 얘가 자리를 잡은 직후에 이 고전 라이터들이 주장을 한 겁니다. 뭘? 예술 자체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뭘 함께? 인간의 그림자를 추적함에 따라서 예술이 시작됐다는 거야. 인간의 그림자. 그러니까 그림자 보여? 이걸 그림자를 추적을 하면서 예술이 시작됐다고 클래식컬 라이터들이 주장했다는 거죠. 됐죠? 네. 자, 이걸 추적한 그림자를 추적하면서 예술이 시작됐다는 거죠. 저게 뭐지? 이렇게 된 거지. 저게 뭐지? 하다가 이제 예술이 생긴 거야. 그래서 동굴에다가 막 황소 그림 그리고 막 그림자 스타일에 자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이 최초로 트랜지션하면 변이죠 변이 from modeling shadow에서 cast shadow로 넘어간 최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알았지? 즉 cast shadow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거야 cast shadow. 이거는 뭐냐면 하나의 관습인데 관행인데 뭐냐면 어떤 일정한 빛을 암시해. 봐봐. 이게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아 한쪽에서 빛을 계속 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갖잖아. 그지? 빛을 쏘니까 그림자 보일 거 아니야. 다음. A fixed point of view. 어떤 고정된 관점을 또 암시한다는 말이야. 어디에서 고정적으로 쳐다보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understanding of geometric metric projection, 기하학적인 투사를 이해한다는. 이 투사한다는 것은 뭐야? 우리가 프로젝트 쏘면 어떻게 돼요? 너 빔 프로젝트 쏘고 있잖아 지금. 이게 투사하고 있잖아 이미지를.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투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주고 있다는 거죠. 뭐가? 캐시오드 현상이.
지금 이거 너무 지엽적 가치 없어.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섀도우가 계속 반복되고 있구나를 생각하면 돼요. 사실상. 자, 사실상 이런 거 나오면 조심하라 그랬지. 뭐야? 강조. 앞부분 이해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 얘가 앞 직전 정보를 강조하니까 이런 언어적 장치를 잘 활용하란 말이에요. 사실상 What we might now call shadow studies, the exploration of shadows, their various artistic representations, has its roots in ancient Athens. What we might call, 요 합쳐서 소위 말해서란 뜻이야. 보고 얘들아, What we call, 이게 뭐라고? 소위. 소위 말해서 shadow study, 그림자 연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즉, shadow를 연구하는 거죠. 탐험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그들의 다양한 예술적 표현 속에서 shadow를 탐험하는 거. 이걸 우리가 shadow study라고 하는데, 이 shadow study는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디에 근간 두고 있습니까? 고대 아테네, Athens. 알죠? 고대 아테네에서 근간 두고 있습니다. Ever since입니다. 지금 계속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선사시대 동굴부터 쭉 나오고 있어요. 예. 네. 그때 이래로 섀도우를 묘사하는 관행이 계속 진화되어 왔습니다. 현재 완료는 어때? 현재가 포함돼 안 돼? 포함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되는 거야. Now까지. Now도 그림자를 연구하고 있다는 거야. 관행이 계속 진화되고 있다는 거야. 뭐 함께? 중요한, 그쵸? 어떤 비판적 분석. 이 섀도우를 비판적 분석을 하는 동시에 진화되고 있다는 거야. 자, 왜냐면 artists and theoreticians have engaged in an ongoing debate about the significance of shadow representation. 자, 예술가와 이론가죠. The theory에서 온 거야, theory. 이론가들이 engage in, 정말 수고 많이 했죠? 뭐야? 하다. 뭘 해봤다는 거야? ongoing, 동그라미. ongoing이 뭐야? 이거? 현재도 진행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어떻게? now가 포함되고 있다는 거야. 아니, 지금도 논쟁을 하고 있잖아. 뭐에 대해서? 그림자 표현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도 논쟁을 하고 있다. 끝났어요. 지금 뭔가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는 시간의 흐름 구조라고 그래요. 적어 놓으세요. 이걸 뭐라 그래? 전문 용어로 시간의 흐름 구조라고 그래. 시간의 흐름 구조. 자, 요거 시간의 흐름 구조가 있고 이거 있지? 이거 기억나나? 시간상의 대조라는 것도 있죠. 요거 두 개는 올해 수능에 반드시 나온다 말인다 하겠니? 얘 둘은. 이런 구조를 잘 봐야 돼. 응? 자, 시간의 흐름과 시간상의 대조라는 거 잘 챙겨 두시고. 네. 좀 적어라. 적으세요. 네. 이런 얘기 어디서 들을래? 자. 그렇게 본다면 담보야, 여러분들. 자, 1번이 정확해요. 정확해, 1번이. 네. 자, 됐죠? 이렇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